지금 몇 시야?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. 아, 금방이라도 중금 씨 부르면 중금 씨가 여기서 뿅 하고 튀어나올 것 같은데. 중금 씨. 중금 씨! 류 사장님!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? 왜 연락이 안 되신 거예요? 아니 저 그게... 중금 씨가 저 피한 이유 다 압니다. 저와의 결혼, 갈등하는 이유 다 안다고요. 아셨어요? 그럼요. 그 정도 눈치도 없을까 봐서요. 우리 진행이가 그렇게 걸리세요? 에? 류 진행이요? 진행이 마땅찮아 하셨잖아요. 게다가 그놈이 중금 씨를 그렇게 싫어하는 티를 팍팍 냈으니 얼마나 기분 나쁘셨겠어요. 그렇지만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. 그놈이 절 닮질 않아서 밴댕이 소갈딱지라서 그런 겁니다. 류진행 때문 아니에요. 예? 그럼 진행이 때문이 아니라면 그럼 왜? 아무리 나이가 들어서 받는 프로포즈지만 보약을 받는 순간 현실이 느껴지더라고요. 아니 현실이 왜요? 아! 보약이 안 받으셨구나. 아, 저 그럼 얼마든지 제가 새로... 아니에요. 그런 게 아니라 류 사장님이랑 결혼하면 신혼이란 것도 없이 바로 노년의 결혼 생활을 하겠구나 싶더라고요. 류 사장님은 재혼이지만 전 초혼이잖아요. 여자로서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었어요. 그럼 진행이 때문이 아니고 저 때문에...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. 안 자고 왜? 자. 지난번 형 사기당한 그 돈 아버지가 해주신 거야. 형 성격에 당신이 해준 거 알면 형 또 눈치 본다고. 아버지만 모르겠냐고. 아버지. 아, 왜 이래 너? 아우, 저 그림은 또 뭐야? 죄송해요.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제가 못나게 굴었어요. 아, 얘가 갑자기 왜 이래? 부장님이 저 때문에 아버지 피하시는 거면 제가 부장님 찾아뵙고 말씀드릴게요. 저 지금이라도 찾아뵐까요? 그럴 필요 없어. 너 때문이 아니니까. 예? 갑자기 왜 그러세요? 아, 중금 씨가 나이는 있어도 초혼인데 나 같은 늑다리한테 시집오고 싶겠냐? 그게 날 피한 이유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. 아, 그럼 부장님이 결혼 안 하시겠다고 거절하신 거예요? 뭐 더 생각해보겠다고 하는데 결과야 뻔하지 않겠어? 내가 젊길 하나 홀몸이길 하나 이렇게 남자들만 득실득실한 이 집에 시집 오고 싶겠냐고. 아버지. 됐어. 내 처지에 결혼은 무슨. 그냥 보약이나 해먹으면서 나 혼자 오래오래 잘 살란다. 어? 아, 보약값 절약되고 좋지 뭐. 아이고. 아니 무슨 카사료바가 이렇게 약해 빠졌어. 그렇다고 포기해요? 아, 그래요. 저희가 도울게요. 아, 따지고 보면 저희 문제도 포함된 거잖아요. 그럼 되겠네. 아버지 힘으로 안 되면 우리가 하면 되겠네. 니들이? 됐어. 왜요? 우리 집 남자들이 얼마나 매력 있는지 알면 부장님도 마음 돌리실 거예요. 아버지, 우리한테 효도할 기회를 좀 주세요. 네. 이 불효자에게 기회를 주세요, 아버지. 니들이 그런다고 되겠지? 그럼 한번 해볼까? 네. 아, 그래요. 아! 어떡하냐? 고급천이라 세탁소에서도 불가능하다던데. 그러니까 이거 어쩌냐고. 너무 걱정하지 마셔. 내가 한번 빨아봐. 냅둬. 그랬다간 더 망가져. 부장님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디자이너한테 다시 보내서 수선이랑 세탁 부탁해봐야지 뭐. 그래도 돼? 아나운서 아줌마 성격 장난 아니라면서. 김 PD, 웨딩드레스가 장난이야? 장난이냐고! 이럴 텐데. 욕먹어도 할 수 없지 뭐. 지금 부장님 상태로는 결혼 쉽게 결심 못 하실 테니까 당장 찾진 않으시겠지?